프로들에게 튜닝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콘텐츠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콘텐츠인데요? 아, 그런 의미에서 12년은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렇습니다. 아, 튜닝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자, 취피님이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쩜에 올라온다. 프로들의 튜닝법 여기다 카드 그렇죠. 달아드릴게요. 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거기서도 저희가 중간에 12연을 잠깐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우 어지러워하고 바로 치워버리죠. 맞아. 왜냐하면 12개만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도 12연 기타를 칠 때 치려고 마음 먹었다가 아 이번 곡은 12연으로 좀 연주를 해볼까 하고 이제 곡 쓰다가 12연이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잡아온 다음에 한번 드르륵 긁어보고 다음에. 다음에 언젠가 쳤는데 뭐 맞을 때 어 뭐 할라? 그렇습니다. 이게 12주를 튜닝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유, 보통 맞아요. 일이 아닌데다가 또 보면은 이게 되게 이거를 이 튜닝을 할 때 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피크로 쳐야 되는데 같이 동시에 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치다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치면서 튜닝하고 하는 게 와, 진짜 얄미롭게도 치네. 한 줄 치기. 그러니까 저 한 줄 업다운으로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12연 기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12줄로 되어 있는데 그냥 12줄이 같은 이제 그 간격으로 있는 게 아니고 6줄의 서브줄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5번, 4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가 차이가 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줄, 1번 줄은 같은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장 높은 줄은 뭐냐 하면은 미랄의 솔심이니까 이 솔 있죠? 3번 줄의 서브 줄이 하이 G로 가장 높게 됩니다. 네. 이 줄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원래 5, 4, 3, 2까지 이제 요렇게 라운드 와운드 되어 있잖아요. 라운드 와운드 되어 있고 얘네들은 그냥 싱글 라인인데 여기 보면은 6번 줄의 서브 라인은 얘까지 라운드 와운드예요. 그 다음에 5, 4, 3번 줄까지는 이제 싱글 스틱. 라인이 네, 붙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12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치면은 여기는 옥타브가 울고 여기는 이제 줄들이 두 줄이 울기 때문에 아무리 튜닝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타격에 따라서 맞아요. 줄도 미묘하게 그 흔들리면서 코러스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대의 기타를 동시에 치는 것 같은 두 대의 기타를 동시에 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위쪽으로 음역대가 약간 쌓이는 듯한 느낌의 그런 옥타버, 코러스 이런 효과를 주게 되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12연을 쓰는 목적은 조금 더 다채롭고 화려한 사운드 이런 스트로크 그리고 3, 4번 줄에서 이제 솔로잉을 할 때 그 옥타브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쓰고요. 90년대의 그런 락밴드들이 그 중간에 어쿠스틱 넘버 하나씩 맞아요. 넣을 때 굉장히 선호했었던 사운드 세팅입니다. 자, 우리가 12연 기타를 예전에 테일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은 저희가 254잖아요. 254라서 가격이 184만원 아주 준수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엄청 비쌌던 거 651을 했어요. 응, 엄청 비쌌던 이거는 거 같은데? 259 이건 65잖아요. 그래서 6시리즈 이거 652 652만원 이라는 뜻에 네. 652만원 그렇죠. 명호씨는 한지붕 12가족 저는 유소년 대표팀 이래서 7.5, 8.0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가격이 너무 누가 비싸가지고 누가 12연을 650을 주고 자기가 드려놓냐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 당연히 있어요. 네, 아니 당연히 있겠지만 흔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12연을 650을 주고 들어놓는다는 거는 메인 기타가 이거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또 여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전문 연주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넉넉하신 그렇죠. 잘 벌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돈이 많은 컬렉터 분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거를 그냥 일반 그냥 뭐 적당히 전공자라든가 기타 이제 뭐 갓 업무를 시작하신 이제 갓 뭔가 레코딩 세션 시작하신 분이 사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184만원 얼마든지 서브로 184만원 네. 정말 준수한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서브 기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야마하 12연 가져갔었잖아요. 그쵸? 굉장히 저렴하게 치자마자 그냥 네. 어? 이거 내 거? 어, 내 거다 이러고 바로 가져가갖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걸로 연주곡 한 두 곡 정도 녹음했었는데 한 4년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아까워서 내가 그거 한 거지 그거 굳이 12연 아니었어도 됐어. 굳이 아무 12연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곡 아니었는데 쓰긴 써야 되니 예. 근데 옆에다 놓고 있으면은 그냥 흐뭇해요. 흐뭇하고 한번 쳐놓고 아 다음에 이러면서 맞아요. 다시 놓게 되는
자, 그래서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퀄리티와 가격을 동시에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84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107cm 전장, 무게는 2.29kg, 두께는 108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시트가스 프로스탑의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고요.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바디부터 넥까지 전부 다 맨들맨들하네요.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 넥이고요.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12개. 아우, 진해 같죠? 진해.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넛 미카르타 새들, 너트 너비는 47.625mm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가 지판에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네요. ES2 픽업,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브릿지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컨덴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약간 그때 우리 테일러 그 높은 가격대 했을 때는 그 뭔가 사운드도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얘는 사운드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말랑말랑 야들야들하네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들려요. 네.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12연을 메인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12연 기타리스트 이런 게 어딨어.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자, 그럼 핑거 사운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12연은 핑거로 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명호 씨가 네,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연주되는 뭐.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희한하게 이걸 잘하더라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신기하다고 하냐면은 보통 이제 12연 기타를 칠 때 왼손 문지를 두 줄을 동시에 누르기도 힘들고 오른손을 두 줄을 동시에 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해갖고 특히 쓰리 핑거링을 한다? 이거는 약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12연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 플레이가 6연 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대부분은 안 걸리죠. 네, 스트로크만 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 앰프 밸런스 좋다. 앰프 좀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네, 지금 중립인데 굉장히 좋네요. 좋은데? 오, 완전 좋아요. 아이고야. 베이스가 막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이가 막 쏘지도 않고 네. 진짜 소리는 좋네. 장원이 좋구나. 뭐냐면은 그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기분 좋은 소리, 그리고 딱 중립인데도 정말 뭐 하나 더 할 것도 뺄 맞아요. 것도 없는, 나무랄 데 없는 딱 적당한 괜찮은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는 앰프가 ES2와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너무 좋아요. 치자마자 네. 그냥 야 이건 뭐 잡을 것도 없다, 그냥 좋다, 그냥 치면 되네요 이 느낌이에요. 핑거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친다고 이걸로 문지가 돼. 아 신기하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네. 아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거 좀 힘들다. 그쵸. 두 줄이 한꺼번에 잘 안 들리잖아. 잡는 거 좀 힘들다. 네 그러네요. 그래도 그 정도면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좋네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3, 4번 줄이 되게 효과가 높아요. 3, 4번 줄에서 솔로 같은 거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옥타브 느낌을 확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1, 2번 줄에서 하면은 같은 음이라 티가 별로 안 나죠. 맞아요. 요런 그래서 거 하면 네, 3, 4번 줄에서 이게 되게 극명하게 12연의 포인트가 나타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솔로를 3, 4번 줄로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치시는 것도 12연을 잘 활용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곡을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이키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걸로 이키 네. 맞아. 이키. 네, 이키라는 노래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아 좋네요 이키. 네. 뭔가 이키 들어본 것 같은 것 같아. 아 좋네요. 아,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다음 번에도 12연 나오면 요 이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운드 쭉 모니터 잘 해봤고요. 명식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뭐랄까 예전에 600 얼마 했을 때는 사실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리고 12연이어서 그만큼의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낮고 그리고 컨트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피치도 그렇고 그리고 앰프 사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타지만 한 번쯤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싸지만 좋은 요트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미쳤어요 그러니까. 집에 요트 있어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아까 앰플 꼽자마자 너무 완전하게 밸런스 잡힌 그 톤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깔 게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12 걸 것 없는 12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만원 가격도 좋아요. 가격 괜찮아요. 12연인데 네 몇 대 몇? 8.5, 9.0. 네. 저는 1년에 한 번 타더라도 요트 사진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4년 동안 두 번 타는데 샀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내렸습니다, 점수. 아, 일단 뽀개진 있잖아? 그렇죠. 아, 나는 있어. 네. 일단은 뭐 집에 딱 누구 이제 작업실에 딱 왔을 때 12년 있어? 한번 쳐볼래?
튜닝을 저의 바리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톤 그 맞아. 요트 있네 집에. 좀 다른 요트. 아 우리 요트 있네. 아 그렇네요. 좀 다른 아, 요트. 네, 둘 다 요트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12원과 바리톤은 1년에 한 번 타면 다행입니다. 네 잘 생각하고 구매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254 C로 조금 아 그래도 얼마든지 플랜을 세울 수 있는 12연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럭스입니다. 214CE BLK 디럭스 그 다음에 레드 디럭스 이렇게 두 개 블랙과 레드 연속으로 해볼 건데 이렇게 특수 색상이 완전 단일 색상으로 나온 기타는 저희 테일러에서 처음이에요. 테일러에서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또 디럭스 모델이라서 일반적인 214랑 다르게 또 유광 처리에다가 하드 케이스까지 제공해주고 약간 조금 그 포지셔닝이 좀 독특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가격도 올라가겠지. 네. 디럭스니까. 그렇습니다. 270이에요. 멕시코 측은 진짜 비싸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